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격차가 크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에 저PBR 주에 오늘도 수급이 쏠렸는데요. 코스피는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파란불을 켰고요. 보합선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로 인한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요. 시장 주도 테마가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에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이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장 섹터에 내 종목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물려있는 종목들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상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참고하셔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 PBR 관련주가 지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저 PBR 관련주들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PBR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또다시 과거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지수가 저점을 찍었을 때 올라갔었던 그 흐름이 다시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고요.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 올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 제약과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의료 로봇 관련주 있겠죠. 그 종목들 올라가면서 반도체보다 좀 더 소외됐었던 의료 AI 종목들의 주가 다시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공매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정세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건전한 매매, 건전한 투자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매도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부터 외인들의 매도 행렬이 지속됐다라면 지금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대장주들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그로 인해서 이탈되는 자금이 결국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불러오는 현상을 나타냈다면 지금부터는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상승을 바라고서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총선이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놓은 포커스를 가지고 가는 정치적인 이슈거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저 PBR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려드는 현상이 지속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 안심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저 PBR 관련주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되겠죠. 정부의 리스크인데 그 정부의 리스크가 떠안겨진 상황에서도 지속성을 띄워줄 수 있다면 2월달 몇 거래일 안 되죠. 28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일수조차도 적은데 2월달에 지속적인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3월부터 못해도 6월 전까지는 매우 좋은 시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되며 6월이 지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과 7월 달에 조금 힘든 시장을 겪는다 하더라도 8월이 지나면 우리 시장 또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PBR 관련주에 대한 흐름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상반기 이후에 또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 속 종목 고민들 좀 풀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SOS 좀 요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승우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K 이노엔. 아, HK 이노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700원에 10%입니다. 45,700원에 10%요. 네. 아, 네. 지금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전문가님께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계약주고 해서 네. 좀 오래됐네요. 아,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HK 이노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네. 나쁘다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익절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볼 텐데 53,600원 어떠세요? 그렇게 높이요? 아, 높으세요? 아니, 좋지요. 좋은데 네. 하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안 좋은데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래도 HK 이노엔을 좋게 보는 이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매출액이 점점 증가됐어요, 그죠? 네네. 거기에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 높았던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후부터 네. 점차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뭐 너무 괜찮은 상황에 지금 이 종목은 네네. 뭐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 중에서 주가가 상승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도 HK 이노엔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2023년에 꽤나 오랫동안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서 그만큼 반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쌍바닥을 찍는 가격이 39,000원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까지 내려오고 나서부터 HK 이노엔이 갈 자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예요. 그런데 53,6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매수가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있었지만 그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신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다. 그런데 그 가격은 4만 원 아래 단위였어요. 4만 8천 원 정도인데 45,700원이라고 하셔도 53,600원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더 팔까요? 아, 더 매수하신다고요? 네, 조금만 내려가면 더.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를 같이 한번 잡아드려보자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10%를 더 진입한다고 했을 때 39,350원 어떠세요? 좋죠. 39,35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네네. 20%가 되시겠죠? 네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뭐 대략적으로 42,5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물량을 익절 없이 5만 원 넘길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5만 원을 넘어갈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우리 39,350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익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39,350원에서 매수하신 물량을 5만 원에 익절하면 25% 정도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5,700원에서 매수했던 물량은 53,600원 그대로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들고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두 배로 나오는 결과가 나오겠죠. 아, 참 좋은 말씀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죠.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은데. 네. 저 뭐냐 저. 네, 아무튼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350원 추가 매수,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5만 원에 한 번, 남은 물량은 53,600원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익절하시는 걸로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후에 분할 매도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도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뷰노요. 뷰노.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500원에 20%요. 38,500원에 20%요. 아이고, 지금 많이 밀려서 지금 고점에서 좀 속상하신 상태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차트에 보면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총 다섯 가지 선이 있는데 보이실까요? 이 오른쪽 편에. 네.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억하시고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때 한참 이게 지금 몇 달, 한 3개월 정도 된, 그때 한참 규모가 그냥 네. 방방 뜰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방방 뜰 때? 방방 네. 뜬 거는 작년 9월 달쯤이었고 뜨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아직까지도. 그런데 네. 33,550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뷰노가 네.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23,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에 뷰노는 결국엔 의료 AI 관련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루닛과 함께 간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뷰노가 올라가야 루닛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네. 39,500원보다 주가가 낮으시죠, 지금 38,500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39,500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38,500원이시니까 39,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량을 절반을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꺾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45,000원까지는 네.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는 저 PBR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바라봤을 때 반도체 올라갔었고 AI 올라갔었고 의료 AI 올라갈 차례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저출산 관련주 나왔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 나왔고 원격 의료 관련주까지 나오면서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 나왔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 주가는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2월달 늦어도 3월, 4월쯤이면 39,5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까지 왔을 때 상승 탄력이 끝나지 않는다면 더 지켜보시는 거고 거래 대금이 네. 한 번에 우악스럽게 나온다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쯤에서 내 수익, 약간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방법을 구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분노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좀 대응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아, 고영이고요. 고영이요? 네네. 예. 매수가는 17,800원에 50%입니다. 17,800원에 50%요?
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갈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전문가님께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17,800원에 사가지고 한번 21,700원까지는 기회가 왔는데요. 네. 올라갈 줄 알고 나왔다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익절을 못하셨어요? 예. 자, 지금 고형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시간의 단위가 가격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의 예. 단위가에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예. 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 또 하락했어요. 아니,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지금 제로예요. 예, 내려갔다가 0원으로 멈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수급이 고형이 좀 들어와 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 들어왔죠? 예.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는데 이게 16,770원이에요. 그런데 고형이 지금 딱그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고형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고형이 과거 시점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 16,77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또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 가격과 그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16,77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또 16,7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격을 넘어갔어요. 저항을 받고 넘어가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16,770원 지지하고 21,700원 넘어간다라는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이 50%시잖아요. 좀 분할로 익절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익절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드릴 겁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혹여나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뭐 원격 진료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내용이 갑자기 고형에서 빠져버리거나 사그라들면 내가 예상했었던 주가까지 못 올라갈 테니까 첫 번째 익절 자리는 18,380원이에요. 18,380원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만 원을 가기 직전인 19,900원에서 물량을 한번또 절반 매도할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절반을 이미 18,380원에서 익절하셨으니까 25%가 남으셨겠죠? 거기에서 절반을 19,900원에서 익절하시니까 12.5%가 남으실 거예요. 그 물량은 21,700원이 아니라 22,000원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2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더 지켜보시는 거고 2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날이 마지막 익절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물량 정리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형은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힘이 있지만 전고점이 되는 24,150원 부근을 가면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은 의심할 거예요. 야, 이거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부족한데 이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주가가 더못 올라가는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미리 익절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자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꼭 분할 익절하셔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형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익절 포인트 잡아주신 것들 잘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DS 단석이요. DS 단석,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에 20%요. 26만 원에 20%요. 아, 이 종목이 계속 빠져가지고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네,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규 상장주인데 매수하셨던 이유랑 언제쯤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장하고서 얼마 안 돼서 네.
꽤 갈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내려왔길래 네네. 더 안 내려오겠지 하고 샀는데 근데 주가가 좀 더 많이 내려갔죠. 예, 예. 자, 지금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쏙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입을 못합니다. 20만 원 위에서도 진입을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바닥을 그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죠. 네. 그런데 DS단석은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이유. 폐배터리 사업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하시기에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차라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오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맞고 한 가지 더 DS단석의 적정 주가가 15만 원 윗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죠. 예. 그런데 시장에 상장되기 직전까지 DS단석이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건 매출액이 1조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믿으려면 2024년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확실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봤을 때 DS단석의 매출액이 분기별로 최소 얼만큼 나와야 되냐요? 2,500억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거 나와주면 거기에 폐배터리 얹어지면 매출액이 1조에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따라 올라오면서 DS단석은 바닥이 다져지고 주가가 올라올 텐데 26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DS단석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주가 아무리 네. 많이 내려가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꼭 기다려주셔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DS단석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건 아니면 바닥을 다잡고 주가가 올라오건 언제 다시 문의를 주셔야 되느냐. 첫 번째. 2024년에 1분기 매출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의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속일 수 없이 우리에게 발표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봤을 때 DS단석이 지금 보여줬었던 매출액 1년에 1조 나온다, 영업이익 10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900억, 800억까지 나옵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신뢰해야 바닥이 잡혀지고 주가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6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폐배터리 시장은 올해 말은 돼야 돼요. 이번 연도 말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굳이 DS단석 내 수익 구간인데 익절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같이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S단석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요. 홀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매출 실적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68,300원에 45%요. 네. 현대백화점 68,300원에 45%. 아, 요 종목 네. 지금 빨리 좀 매수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는지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나쁜 매수가였다고 네. 생각하세요? 아니면 매수가 괜찮았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 그러세요.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니, 저기 지금 산 지가 벌써 2년 됐는데요. 네. 네, 저기... 처음엔 좀 비싸게 샀다가 지금 물타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아, 내려왔어요.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낮아지신 거예요? 네. 매수가 너무 좋은데 68,300원 정말 아, 좋은 자리예요. 자, 아, 그래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보죠. 코로나 이전에 네네.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어디였습니까? 10만 원 위였죠?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부터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68,300원이라는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네. 보이세요? 예, 예, 예. 지지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예.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했다가도 올라왔다가 이탈했다가도 올라오는 예. 자리가 68,300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21년에 예. 또 내려와서 부딪히고 22년 초에 또 내려와서 부딪히고 예. 22년 중반에 예. 꺾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가 현대백화점의 매수 적기인 거죠. 왜냐하면 예. 코로나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뉴스에서 보면은 아 점점 이제 코로나는 그냥 감기 정도로 치부해도 됩니다라는 네. 내용들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 이제부터 소비만 괜찮아지면 백화점 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은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2024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예요. 거의 네.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까지는 68,300원을 넘어가는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2025년이 되면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바라보는 방향은 9만 원대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과자 하나 사 먹기에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수익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인한되고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세월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여유롭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유통 관련주들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항공 관련주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권도 있었지만 유가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기름을 써서 고객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항공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포도 있었고 우리 해운수들, 운하주들 막으면서 조선주들과 같이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 때문에 유가가 내려갔어도 해운주들의 주가가 멈칫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가 줄어듭니다. 기름값이 낮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유가 낮아지고 금리 낮아지는 걸로 같이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겠죠. 거기에 현대백화점은 역사적으로 지금 주가의 위치가 많이 낮아요. 많이. 지금 상장된 지 5,239거래일째인데 68,300원이면 이 종목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 10만 원 아래에서 매도 안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내 본전 오면 그때 파는 게 아니라 본전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못해도 7만 8천 원 넘어가서 그때 파셔야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은 지금 2년 정도 네. 기다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지나시면 그때부터는 아 이거 더 올라가는데 야 자꾸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거 팔아야 돼? 굳이 팔아야 되나? 이거 뭐 팔 필요 있을까? 이러면서 떵떵거리실 수 있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매도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아 이거 언제쯤 입절하면 됩니까, 전문가님? 이러고 전화 주실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아, 네. 그럼 25년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네, 25년 이후부터는 너무 시장 전망 좋으니까 버티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아, 자,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보내주셨어요. 강원랜드 16,500원의 비중은 40% 보내주셨습니다. 자, 애청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가 올까요? 우리 전문가님 대응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대응책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게 민망한 종목이죠. 자, 강원랜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된 남자들 기준으로 강원랜드라는 종목의 주식 한 주, 딱 한 주, 한 주 안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 없을 겁니다. 왜?
강원랜드를 갈 때 한 네. 주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무슨 혜택이요? 숙박비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나고요. 네. 많이 될 때는 50%까지 숙박비가 할인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 평택, 그러니까 태백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강원랜드 도박을 하려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을 구경하더라도 강원랜드 한 번쯤은 구경 가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일상인데 자, 강원랜드의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현대백화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의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랜드가 어떤 식으로 연구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케팅 전략이 없다 하더라도 강원랜드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로 봤었던 건 최근에 강원랜드를 압박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5년 이내에 뭐가 있었냐면 자 파라다이스라는 호텔에서 카지노 사업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직전 정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치권에서는 그 내용이 싹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다음 정계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현재 주가 위치로 바라봤을 때 16,500원? 너무 좋죠? 이 종목은 최소한 24,000원까지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24,000원이 최저가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왜? 과거 시점에 이 자리,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도 버텼었던 자리,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는 온다는 것인데 16,500원에 진입하셨으면 최저 익절 가격이 24,000원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본전 와도 절대 익절하시면 안 됩니다. 24,000원까지는 안전벨트 매시고 꽉 붙들고 끌고 올라와야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4,000원 넘어서 익절하시고 익절 감사드린다라고 차라리 문자라도 한 통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 최소한 목표가 24,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해온 종목들 공략을 해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수많은 실전 트레이딩 경력을 통해서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만들어 보신 토르 종목 수식과 검색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노란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도와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인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1월 4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돼서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고 1월 10일, 17일, 24일 날 리뷰까지 진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우리는 항암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뭐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뭘 개발을 했고 뭐 1월 달에 대장암 관련돼서 뭐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항암 관련주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주가 중에서 항암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모든 내용이 끝난 거예요. 매드팩토는 그렇다면 지금은 리뷰겠지만 매드팩토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면 또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매드팩토의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1월 17일 날 종가 기준으로 9,250원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한 하지만 장대 거래 대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승이 끝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올라갔는데 개파락하고 양봉, 개파락하고 양봉, 개파락하고 양봉 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수가 내려가니까. 그런데 매드팩토는 왜 자꾸 올라가기만 하는가? 올라갈 건데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나 갈 겁니다. 그 말인 즉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일 매드팩토 종가 베팅 혹은 장중 베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리뷰 종목이고 지금 수익이 20% 가까이 나와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매드팩토 지금 이 자리 저점 구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내일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만 오면 매드팩토 다시 진입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해도 이 자리 보이십니까?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드팩토 공략해보시려면 노란톡방 꼭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이 종목 어제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화생명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 종목이 하나가 또 있었지만 한화생명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제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저 PBR 관련주이며 금리가 높을 때 보험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은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엮여 있지 않았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잡을 수 있었느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떴습니까? 빵! 토르 신호가 떴죠. 그래서 진입을 생각을 했었는데 진입과 동시에 고점 기준으로 17%, 종가 기준으로는 딱 나오네요. 10.54%. 그럼 여기에서 뭘 빼야 됩니까? 재세금 빼야죠. 재세금 빼면 10.3% 정도 수익이 나오시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끝일 것이냐? 거래대금이 붙기는 했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왜? 저 PBR 관련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 PBR 관련주가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면 누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안 들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 둘, 3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눈도 꿈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PBR 관련주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누가 희생을 당했습니까? 코스닥이. 왜? 코스닥에 있는 기관의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주가가 지수가 더 내려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저 PBR 관련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느냐? 외인이. 외인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올리려나 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이 다들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많이 있었죠? 거기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종목도 있었고요. 최소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은행, 여러분들 올라가는 그 흐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생명보험,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 말고도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자리의 종목이 하나가 또 있는데 자, 우선 안타깝다라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릴게요. 펜텍인데 내일 재료의 소멸 일정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내일 뭐가 나옵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내일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에 매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외 단일가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좋은 매수가가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의 LG 이노텍의 3D 센싱 모듈을 독점 공급하는 내용이 다시 부각됐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은
펨텍의 카메라 검사 장비 납품 고객사입니다. 한 가지 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검사 장비는 펨텍의 총 매출의 90%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펨텍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중은 많은데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은 제가 공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제 고객사였습니다. LG 이노텍이. 그런데 LG 이노텍은 그럼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벤더 회사입니다. 삼성과 LG의 벤더 회사인데 벤더 회사를 고객사로 두면서 LG 이노텍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신물질을 가지고 무언가 원단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FPCB 기판에 사용되는 FPCB 기판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기판에 올라가는 필름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알 수 있었느냐? 카메라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핸드폰에 들어가죠. 그래서 핸드폰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하던 공돌이인 저는 LG 이노텍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이 또 어디에 뻗쳤느냐? 애플. 언제부터? 대략적으로 2015년 정도부터 애플을 협력사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미 애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비전 프로 나온다고 하니까 야, 왔다. 이거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펨텍을 어디에서 추천드렸는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토로시 녹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 손절해야 될 것인가? 손절하기에는 이르죠. 비전 프로의 재료가 소멸되는 것까지는 악재인데 재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을 봐야죠. 그 반응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전 프로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으나 판매량에 대한 재료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더구전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지금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더구전자는 올라가기에는 비전 프로의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한 다리를 걸친다 하더라도 효과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자리는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 주가가 빠지니 누가 들어갑니까? 외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관이 들어가겠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내용을 품어서 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이탈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는 아직은 매수 관점으로 좋지는 못하나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죠. 이 자리 뭡니까?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장기 수평 추세선으로 바라봤을 때 해당 종목 조금만 내려오면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 왜? 어디까지는 무조건 가니까, 충분히 가니까,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딥니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파란색 저항선의 자리.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인 자리가 온다면 그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거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종목이 더구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세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는 순간 코세스는 주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가격을 지지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지지받으면 코세스는 뭐가 됩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전고점을 넘어갈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코세스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은 있으나 이번 상승이 첫 번째 상승이니까 우리는 기다리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상승파동 끝나고 주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아, 여기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매수 관점으로는 이 자리, 그죠?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는 어디? 이 어딘가쯤은 올라가겠지. 그러면 거기까지 넓혀놓고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세스라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겠지만 횡보한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은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그죠? 이탈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간다. 기간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1년을 투자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항선까지는 1년 안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펜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이비전 시스템과는 결을 달리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172거래일째인데 바닥이 잡혔어요. 거기에 비전 프로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었던 종가는 얼마였냐면 4,880원만 넘어가면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끝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시간 내에서 좀 눌리진 않을까.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는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똑같은 종목이니까 똑같이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25,600원이죠. 제가 생각했었던 하이비전 시스템의 적정 종가는 24,550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게 마지막 3시부터 30분간 올라간 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1,000원이 올라갔습니다. 1,000원이. 그래서 마이너스 6% 하락한 거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그만큼 못 올리긴 했지만 올라간 것은 그만큼 못 올라갔지만 올라간 것은 3%밖에 못 올라갔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구간에서 받쳐주려는 물량이 시간에서 올라오지 않았구나. 거기에 비전 프로 내일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하니 주가가 하락한 것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시간에서 하락했다 하더라도 내일 시초 가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한 것보다 높이 시작한다면 비전 프로 재료가 소멸되는 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는 출시에 대한 모멘텀은 내일 재료 소멸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에 대한 내용은 재료가 아직 남아있죠. 뭐랑 똑같습니까? 갤럭시 S24 처음에 출시 발표하던 날 뭐였습니까? 재료의 소멸. 그런데 뭐가 있었죠? 이재용 회장이 뭘 했죠? 갤럭시 S24 판매량 얼마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까?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 그죠? 그 말이 나오면서부터 반도체 관련주 또 한 번 크게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펜텍 아직 상승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간에서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4,920원 아랫단이라면 펜텍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으로 펜텍 짚어주셨습니다. 네, 출시에 대한 재료는 내일 소멸이 되겠지만 판매량에 대한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공략하고 싶다,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빠르게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하신 뒤에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